갑자기 쿵 소리가 나면 어떤 사람은 뭐가 떨어졌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도둑이 들었나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가 감정, 행동, 신체 증상까지 다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돼요. 패닉, 공황 발작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오게 됩니다. 나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난 죽거나 미칠 것이다. 라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 생각에 내 온 몸이 신체까지 다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황장애의 증상들을 보게 되면 제일 많은 게 이제 심장의 두근거림이었어요. 심장 너무 빨리 뛴다. 93%였고요. 다음에 현기증, 어지러움이 83%였습니다. 그리고 호흡곤란,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게 73%, 죽음에 대한 공포가 70%, 사지의 마비나 저림 같은 것이 70%였습니다. 한번 공황발작이 있었다고 해서 다 공황장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여러 차례 있어야 하고 일상생활이 잘 안 돼야 돼요. 그 공황발작 때문에 마트도 못 가, 학교도 못 그런 데를 피하다 보니까 광장공포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으려면 갑자기 이유 없이 불규칙적으로 두려움과 공포가 확 밀려오면서 심장이 아프고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막 손발 떨리고 이 미칠 것 같은 그런 막 죽음에 거의 가까운 그런 공포감이 10분에서 20분 강렬하게 찾아와야 돼요.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은 원래가 70% 이상이 범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늘 불안했던 거야. 걱정이 원래 많은 거야. 원래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하는 것도 많아지고 혼자 고립되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릴 위험도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공황장애 30% 이상이 우울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회피성 성격장애도 갖게 되고요. 그리고 혼자서는 못 나가요. 무서워서. 그리고 혼자 집에 있는 것도 무서워해요. 그래서 의존성 성격장애까지도 갖게 될 수 있어요. 요 회피성, 우울증, 의존성 전부 다 제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알코올에 의존해요. 술에 의지해서 잠깐 공황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24%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황장애는 왜 생길까요? 일단 유전적 요인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전을 떠나서 생각의 차이가 원인이 됩니다. 한마디로 과도한 경계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작은 일도 크게 과장해서 위험한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왜 그러는 거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이걸 인지도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황장애가 가지고 있는 인지도식은 대체로 세상은 위험한 곳이다 라는 인지도식, 그런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 공황장애들은 다방면으로 다 불안해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신체 증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좀 아프면 큰일 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냥 좀 가슴이 답답해. 그러면 이 정상인은, 이런 표현에서 죄송한 정상인이라고 표현할게요. 정상인은 아유 가슴이 답답하네.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콜라 한잔 먹고 와야겠다. 제가 술을 안 먹어서 하고 이제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근데 공황장애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슴이 답답하면 심장에 문제가 있나? 죽을지도 모르는 시나리오까지 굉장히 순식간에 써내려갈 수 있어요. 그럼 이 공황장애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내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병원에 가세요. 가서 약물 치료도 받고 심하면 입원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시고 만약에 나는 혼자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제 영상 지금부터 잘 참고해 주세요. 자, 내 신체 증상에 대한 민감성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둔감화시키는 행동치료가 있고 내 인지를 바꾸는 인지치료가 있어요. 이걸 합쳐서 인지행동치료라고 하거든요. 공황장애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바로 이 인지행동치료입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치료에 들어가기 앞서서 첫 번째는 나의 증상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하는가? 내가 그런 발작이 올 때에 나타나는 신체 증상들은 무엇인가?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강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 그래서 내가 회피하고 있는 장소나 상황은 무엇인가? 그로 인해서 내가 겪고 있는 불편함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좀 객관적으로 이제 알고 계셔야 돼. 체크가 되셔야 돼요. 근데 객관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말은 감정에 압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과장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의 증상에 대해서 좀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치료가 출발되겠죠? 자, 그렇게
하셨다면 두 번째로 노출 훈련입니다. 이건 이제 행동치료죠. A라는 장소에서 내가 발작이 일어났다는 게 학습됐기 때문에 A를 피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A가 안 무서웠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반대로 A라는 장소는 무섭지 않아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황을 극복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무조건 피하기만 하면 공황장애 점점 커져요. 내가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그 신체 증상이 있어. 예를 들어서 숨이 차다. 아니면 머리가 어지럽다. 이렇게 이것만 나타나도 두려움이 확 밀려와. 그러면 요거를 일부러라도 경험해서 내가 머리가 어지러워도 죽지 않네. 내가 심장이 떨려도 심장마비가 걸리지 않네. 요걸 자꾸자꾸 경험하면서 이 신체 증상에 대한 두려움을 둔감화시키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과격한 운동을 하다 보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오래 달리기를 하거나 100m 달리기 빠르게 달리거나 아니면 뭐 테니스를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되게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이 막 쪼여오면서 숨이 안 쉬어지고 이러면서 머리가 핑핑 돌고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이게 공황발작하고 비슷한 느낌인데요. 그렇게 운동 후에 아프고 나서 죽었냐? 미쳤냐? 심장마비 걸렸냐? 아니잖아요. 요거를 계속 경험을 하시면서 이런 증상들이 정말로 나를 죽게 만들지는 않는구나. 정말로 나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는 않아. 잠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 것들이야 라는 것이 내가 완전히 인식이 될 때까지 계속 부딪혀 보는 겁니다. 요거는 신체 증상을 없애겠다라는 목표가 아니라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목표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그런 상황에 들어가 보거나 그런 신체 증상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두려워했던 그 장소에 들어가 보는 노출 훈련입니다. 이건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가 거기서 당했는데 그 자리를 내가 내 발로 다시 간다. 정말 힘든 겁니다. 얼마나 고치기 힘드신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극복해야 정말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병을 고칠 때에는 어려움이 따르죠. 네, 어렵습니다.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정말 힘든데 이렇게 질병을 고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과정은 쓰고 쓰지만 그 열매는 달고 달 것이다. 조금만 우리가 힘을 내서 노력하시다 보면 금방 또 극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점진적으로 하셔야 돼요. 목표를 설정하시는 거죠. 나는 오늘 마트에 가서 갈치 한 마리를 사가 찍고 돌아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셔야 지키기가 좋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나한테 좀 너무 과했어. 그러면 좀 그 아랫단계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마트 문 앞에까지 갔다 온다. 좋아요. 근데 이것도 어렵다 이러면 그 아래 나는 오늘 마트에 가기 위해서 집에서 열 발자국 앞으로 나갔다가 들어온다. 이거 좋아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셔야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내가 뭐 일이 바빠서 매일 못한다 하면 월수금 뭐 이런 식으로 요일을 정해서라도 꼭 약속을 지키셔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셔야 돼요. 우리 공황장애는 내가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 직면해서 부딪히는 횟수에 비례해서 치료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로 부딪혔느냐에 따라서 빨리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호흡 조절 훈련입니다. 공황장애의 절반 이상이 과호흡 증상을 갖고 있거든요. 공황장애가 올 때 숨이 이렇게 막 쉬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요 과호흡 때문에 공황장애가 오기도 해요. 계속 이렇게 숨을 쉬면 그 정상인도 머리가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팔다리가 저려오거든요. 피관통해서. 그거는요 심장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겠다는 신호도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복식호흡은 긴장을 풀어주고 이성을 찾게 해줘요. 그리고 몸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불안감도 해소가 되면서 공황장애를 순간적으로 좀 잠재울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 신체적 증상에 대해서 좀 둔감화시킬 수 있는 행동치료를 말씀드린 거고 이제부터는 인지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 인지치료가 정말 중요해요. 근본적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뿌리를 뽑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도 좋은 치료법이죠. 약 없이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 행동, 신체 변화까지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쿵 소리가 났을 때 뭐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강도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질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자동적 사고를 체크해야 한다. 근데 세상은 위험한 곳이다 라는 인지도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에 따른 인지오류를 갖게 되는데 즉 그에 따른 자동적 사고를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은 보통 파국적인 생각입니다.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울증의 자동적 사고는 부정적인 사고
회피성의 자동적 사고는 자기비난적 사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공황장애의 자동적 사고는 파국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의 신체 증상에 대해서 순식간에 파국적으로 생각하면서 최악의 상황까지 아주 빠르게 휙! 근데 사실은 그 생각 때문에 공황이 오는 거예요. 공황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 신체가 그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파국적인 생각이란 뭘까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걸 사실 그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더 과장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재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단숨에 나에게 최악의 상황까지 일어날 것이라고 아주 순식간에 다 생각해버리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믿기까지 해요. 야, 그거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반문하면 예,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맞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대답하면서 맞을 수도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큰 퍼센트를 주고 있어요. 가능성을 엄청 훨씬 더 많이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정상인이 보기에는 그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는 비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환자들은 그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해요. 가슴이 뛴다고 해서 심장마비 걸리 않아요. 어지럽다고 해서 의식을 잃지 않아요. 배가 아프다고 해서 정신이 돌지 않습니다. 운전 중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사고가 나지 않아요. 내 뒤에 낯선 남자가 따라온다고 해서 그 남자가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황장애 환자들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퍼센트를 굉장히 높게 잡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인지오류를 고친다는 것은 나의 그 생각에 대해 타당성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증거를 찾아보자는 거죠. 내가 그래서 실제로 심장이 멈췄냐, 실제로 내가 자제력을 잃었냐, 실제로 내가 사고가 났냐, 실제로 그 남자가 나를 해쳤냐, 실제로 내가 죽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런 적이 옛날에 있었다고 해도 그건 과거에 있었던 거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또 난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라는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잡고 있는 그런 파국적인 자동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증거가 없다면 이제는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인지 오류를 가지고 있었던 거구나. 내 파국적인 생각은 잘못된 걱정이었구나 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 공황장애 환자들은 인정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심장마비 걸리지 않은 건 내가 빨리 병원에 갔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지 않은 건 그만큼 빨리 대처를 했고 누군가 도와줬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난 죽었을걸요? 난 심장마비 걸렸을걸요? 이렇게 이제 믿거든요. 이건 뭐냐면 바로 인지 일관성 때문이에요. 인지 일관성. 인지 도식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이게 계속 명령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는 이 나의 잘못된 인지를 고집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 인지 일관성까지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셔야 극복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고치느냐? 일단 공황이 올 때에 인정을 하세요. 그거를 나 안 불안해. 나 안 무서워. 나 아무렇지도 않아. 이건 도움이 안 돼요. 합리적이지가 않으니까 내가 설득이 안 되거든요. 불안하시면요. 그냥 불안한 걸 인정을 하세요. 나 불안해. 나 지금 무서워. 먼저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파국적인 자동적 사고에 대한 타당성을 찾아보세요. 증거가 있는가? 아마 증거가 없을 겁니다. 내가 그래서 자제력을 잃었는가? 내가 그래서 지금 기절을 했는가? 내가 그래서 지금 심장이 멈췄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나를 비웃고 있는가? 아무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셔야 돼요. 앞으로 그럴 것이다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만. 지금 말짱하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리고서 이 나의 이 파국적인 인지오류를 치우고 거기다 대안적인 생각을 끼워 넣어야 됩니다. 대안적 사고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먼저 인정을 하라고 했잖아. 나 지금 불안해. 나 지금 무서워. 그렇지만 어렵겠지만 나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어. 지금 나는 기절하지 않았지. 과장된 걱정은 하지 말자. 내가 지금 정말로 견딜 수 없이 아프게 된다면 잠깐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 쉬면 나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 하고 대안적인 생각을 넣어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혼자서 노력을 하시다가 갑자기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원상복귀되는 현상은요. 진전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높이 뛰기를 할 때 더 높이 뛰려면 도움닫기를 더 세게 해야 하는 것처럼 내가 나아지고 있는 과정에 잠깐 멈칫하거나 퇴보하는 현상이 있어요. 이건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성격장애나 모든 증, 신체 질병을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로 잠깐 후퇴하는 기간이 와요.
왜냐면 내가 원래 살아가고 있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불가피한 과정이에요. 오히려 반갑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 내가 이제 요거까지 넘기면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자가치료법이고, 내가 혼자서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꼭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웃긴데 따뜻한 상담사 오따였습니다.